556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걸 골라라. 단락을 나눠야죠. 단락을 나눕니다. 자, 위의 질문보다 아래 선택지를 더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 무시되었던 발명품들.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핸디캡, 그러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발명품들이요. 자, 네로가 동사로 쓰였군요. 이렇게요. 네,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 과로하는 이유는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 규칙 네 번째예요. 전치사 명사는 괄호 묶어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뒤에 놓이니까 괄호를 묶는 거예요. 먼저 해석하라는 얘기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적인 습관이요. 기술적 발달입니다. 세대를 통한 기술적인 발달. 접속사를 먼저 보내도 없어요. 같은 얘기죠.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난이도가 없어요. 뭐한6 미칩니다. 다행스럽게도 왼손잡이 나의 아들이에요. 자,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할까 말까 갈등을 잠깐 했었어요. 얘가 후이야가 계속적인 용법인지 한정적인 용법인지 이렇게 쉼표 후는 보통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동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동사가 없죠. 동사 이게 동사 앞에 후절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얘 먼저 해석해줘요. 이렇게 왼손잡이인 나의 아들은 이후에 태어났다죠. 이후에 글러브 이후에 left handed 이렇게 되는 거죠. 왼손잡이들을 위한 이렇게군요. 이렇게 왼손잡이들을 위한 글러브가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or의 주어예요. 얘는 접속사가 되고요. 왼손잡이들을 위한 글러브가 발명된 이후에 왼손잡이인 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느꼈던 거. 아, 내가 야구 선수. 아, 이때는 이게 왼손잡이 글러브가 없었나 봐요. 내가 야구를 하고 싶다고 야구를 원했을 때 내가 느꼈던 뭐 내가 느꼈던 거를 don't have to feel 느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아, 다른 많은 다양한 발명품들이 있어요. can reduce 줄여줄 수 있는 발명품이에요. 무능력 불능 뭐 이런 거요. 불능의 조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많은 발명품들이 있다. Eyeglasses 덕택에 나는 feeling 무기력한 거야. 안경 때문에 나는 뭐쓸수 있고 wheelchair는 improve 장애우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발명품들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건 과거에 무시됐던 건안 되고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557번이야. 제목입니다. 자, 탈락을 나눠요. 자, 물론 기상예보를 위한 풍선들이고요. 그다음에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물론 풍선들이고요. 아, 키월드는 물론이군요. One day tour. 풍선으로 하루 여행. 농부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고요. 4G, the fastest connect, 가장 빠른 연결. 자, 그들의 목표는 뭐 여기서부터 봐도 되는데 목표가 나오니까 키워드죠. 확립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높은 고도의 풍선의 연결망을 확립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군요. That will rain, rain. 비가 내리다죠. 뿌려주다 이런 것도 돼요. 4G LTE 시그널을 다운 아래로 레인 하는 거예요. To anyone. 4G 디바이스를 가진 누구나에게 4G 시그널 신호를 레인 다운이요. 아래로 뿌려주는 그러한 높은 고도의 풍선의 연결망을 확립하는 거다. 답이 나왔네요. 지역 텔레콤 컴퍼니는 transmit 전송하다요. 전송하다. 시그널을 벌룬에다 풍선에다 높은 고도에 있는 풍선에다가 던지죠. 그러면 그 각각의 그
볼륨이요, 그 풍선은. 아, 그 신호를 릴레이, 네. 전달하다 정도, 중계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네, 시그널을 어디에다 전달하냐? 그라운드 에어리아, 지상 영역, 수마일, 아 지름으로, 지름의 수마일이요. 그 1.6km 곱하기 뭐한 3, 4 하면은 뭐한뭐 얼마니까 5, 6km? 지름이 5, 6km니까 꽤 넓죠. 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신호를 뿌려주는 거다. 이러한 방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덜그 필요 없죠. 예, 농부들은 자, 날씨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덜그 필요도 없죠. 날씨는 아니에요. 네. 이거죠, 이거. 다안 되고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558번이요. 아, 뭐, 요 정도는 뭐, 한, 7? 고3 뭐, 한 3월 정도 모의고사 아니고 되겠네요. 제목입니다. 자, 포이츠로는, 자, 시죠, 시는. 항상 되네요. 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되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짧으니까 읽는 거죠. 이야기보다, 스토리보다, 소설, 뭐, 이런, 스토리보다, 시는 더 흥미롭다. 얘가 동사죠. 예, 더 흥미롭다. 스토리보다, 시가 더 흥미롭다. 위대한 문학은, 아, 타임리스예요. 시간이 없죠. 무한하다. 그리고, 또 적절하다, 시기 적절하다. 제목입니다. 아, 위대한 문학은 무한하며 그러면서 또 시기 적절하다. 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시의 번역에서 로스트 될수 있는 거예요. 로스트 될수 있는 거. 네. 자, poetry는 has pop. pop은 뭐냐면 펑 터지다죠. 분리예요. off는 분리예요. 분리. 분리.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리고 스테이지 위로 팍 등장한다. 이런 얘기네요. 독창성입니다. originality. 되게 중요한 단어죠. 아, 요거 봐요. 자, 얘는 좀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절의 matter는 우리가 문제라는 뜻을 알잖아요. 얘는 문제가 되다는 뜻도 있어요. matter는요. 근데 참 이게 왜 이런, 이제 나중에 설명도 하면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모순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는 중요하다는 뜻을 써요. 그러면 왜한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상반된 뜻을 가질까요? 왜요? 이 나이가, 이 단어의 나이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쓰다 보니까 단어가 의미가 원래 뜻에서 약간씩 왜곡된 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 공연에서 중요한 모든 거다. 그러니까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 공연을 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위에 접속사를 쫙 훑어봅니다. 그러면 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오늘날, 오늘날. 아, 여기 한번, 아, 예를 들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이러면 이 앞에서 이 앞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시는 여기서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포이트리 슬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시 경쟁이에요. 시 경쟁, 시 대회 필수적으로 뭐, 시 경쟁이에요. 강조하는 거야. 라이너 포이트리하고 자, 시를 쓰는 것과 퍼포먼스, 그것의 공연이죠. 이둘 다를 강조하는 자, 시 경연, 시 대회이다. 포이트리 슬램이라고 하는 건요. 그럼 이제 포이트리 슬램에서 쪽쪽이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주제는 여기 앞에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행사에, 아, 이거와 같은 포이트리 슬램과 같은 이러한 행사에, 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이렇게요. 이제 이거 거꾸로 가야 되죠. 거꾸로. 그죠? 그냥 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시가요. 시. Think of A as B죠. 시를. Think of가 동사고요. 네. Private하고 그다음에
published 공개된 출판된 뭐 경험 뭐 이렇게요. 그런데 또한 예술적 공공적 예술이고요. 이거는 자, 대는 읽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더 트루이었던 적은 없다죠. 더 진실이었던 적은 없다. 대략적인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 시는 have given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공일기? 예, 신앙송이죠. 그들의 작품을 시는 보통 읽잖아요. 밖에서 그죠? 예, 신앙송 대회 하죠. 자, 시는요. 그들의 작품을 자, 공공 장소에서 읽는 것. 이런 걸 주었어요. 그런데 50년대 이후 이 센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시는 이렇게 has occupied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차지하고 있다. 공공의 무대를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공공의 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시가 공연성을 갖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poetry. 구두의 형태로 제시된 presented 그런 시. 그리고 낯은 읽을 필요 없어요. 랩이나 뭐 힙합 뮤직 뭐 인기 있는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구두의 형태로 프레젠 제시되는 어렵지 않죠? 제시되는 그러한 시 다시 말해서 즉이에요 즉 공공의 시에 의해서 둘러싸겠다 그러면 뭐 답이 나왔죠 이게 아니죠 시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구두로 제시되는 시인 공공의 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공공의 무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포이트리 슬램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답이 나왔죠. 예, 뭐 아니고요. 얘가 이제 무대 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공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애매하면 마지막 문장 하나만 그냥 더 봐도 되겠죠. 이러한 행사는 아주 인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행사, 뭐 대학생 등 그리고 전부 다죠. 모든 지역에서 하나 더요. 자, 이 포이트리 슬램 안에서 우리는 이 포이트리 슬램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전 세계 이런 행사 이름을 다알 수가 없겠죠. 자, 시들은 퍼펌 그들의 작품을 수용해요. 작품을 수행한다, 뭐 시를 낭독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관중들에 의해서 판단된다 하는 얘기죠. 왜요? 아까 시 경연 대회라 그랬죠? Poetry Competition.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559번이요. 얘는 난이도가 거의 수능 난이도입니다. 한10 정도 돼요. 자, 다양한 경기와 활동이에요. 자, appear, 호소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매력적인 이런 얘기도 되겠죠. 대다수의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교에 안간 애들이에요.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에게 매력적인 아주 다양한 게임과 활동들이고요. 유용한 대상이에요. 자, 위드위치로 가로 열어야 돼요. 위드위치에서요. 아이들이 그럼 요 안에서 다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야 모방하기 위해서 imitate reality 현실을 모방하기 위해 아이들이 놀수 있는 유용한 대상물들이에요 changing pattern 변화하는 형태죠 이렇게요 그러면 자 role play에서 역할극이죠 역할극에서 드러나는 그러면 자 해석 규칙 여섯 번째입니다. 원형의 동사의 원형이 ing나 ed가 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역할극에서 드러난 아이들의 흥미, 관심에 변화하는 패턴들. 그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이요. teach 가르치기 위한이죠. 개인적 관계. 사용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개인적 관계를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이요. 사용식입니다. 사람에게 사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아이들의 놀입니다. 이렇게요.
발전적 과정을 위한 다른 형태의 아이돌 놀이. 아이돌 놀이에 관한 얘기군요. Therefore가 여기 있어요. 따라서 얘기입니다. According to도 있어요. According to.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게임에서, 즉 이러한 형태의 게임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앞문장을 읽어야죠. 아, 롤플레이 게임이에요. 아, 역할극이네. 우리 보기에서도 역할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이 없어요. 명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 삐리리한 이러한 롤플레이 역할극 놀이입니다. 이런 얘기죠. 아이가 egg out이에요. egg out. 요거는 사전을 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연출하다, 실력하다, 연출하다. 상황을 연출하거나 모방하는 거예요. 상황을 연출하거나 모방하는 누가요? 아이죠. 얘는 공동조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아이는 상황을 이제 연출하거나 한 사람을 모방하는 역할극 놀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런 심리학자에 따르면 역할극에서 주요한 영향은 영역이다는 얘기예요. 리얼럼. 앞서 여러 번 나왔어요. 인간 활동의 영역이다. 자, 이러한 동격이죠. 이러한 1번의 인간 활동의 영역이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역할극 그 놀이 안에서 이런 형태의 역할극 놀이 안에서 주요한 영향은 자, 그들의 일, 작업, 업무, 학생들은 뭐 학업이죠. 학업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인간 활동의 영역이다는 얘기야. 말이 어려우면 꼭 한글로 써놓으세요. 따라서 결론이 나왔어요. 아이는요, 정확하게 재구성하려고 해요.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요. 반드시 동사는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왜요? 나중에 문장이 길어져도 동그라미는 제일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주장이 좀 추상적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야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하이버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하이버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으면 보통 하이버 뒷문장만 읽죠. 이야기 흐름이 바뀌니까요. 근데 이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으면 이 글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나와요. 볼까요? 지금 미취학 아이들에게 중요한 그런 이 경기 안에서 이런 놀이 안에서 가장 큰 영향은 인간 활동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 어떤 미기는 자 그들의 삶에서 아이들의 삶이죠. 미취학 아동들의 그런 삶의 초기에서 아이들은 집중을 해요. 그 대상물 물체에 대한 그들의 활동에 집중을 한다 이거죠.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그리고 다시요. 활동에 이제 그 집중을 하고요. 행동이야. 어른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물체를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액션 행동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활동에 그러니까 두 가지에 이 아이들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건 그 자체 활동. 물건 자체 활동이고 어른들이 이 물체로 수행하는 활동. 그러니까 물건과 어른들이 하는 그 활동의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 롤플레잉 게임이 진화를 하기 시작해요. 할 때에 이 초점은 쉬프트예요.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롤플레이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초점의 대상이 물건과 어른들이 수행하는 그런 행동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가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이 롤플레이 게임이 진화를 하면서 아이들의 초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어른들이 확립해놓은 관계. 이 수식어구가 이해가 안 가면 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제 독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어를 한글로 바꿔놓고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해, 독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그냥 단어를 조합하면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할극에서 아이들은 이런 물건에 대한 활동, 그리고 이런 행동, 어른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 롤플레이 게임이 지도를 하게 되면 초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롤플레이 역할을, 놀이를 하면서 집중하는 대상이 바뀐다는 게이 글의 주제입니다. 볼까요? 다양한 게임이요? 이건 안 되겠죠. 유용한 물체가 아니죠. 이거죠. 변화하는 패턴이죠. 패턴. 효과적인 방법? 이게 안 되겠죠. 효과적인 방법 안 되고요. 다른 패턴의 아이들의 놀이? 다른 패턴의 아이들. 이거는, 발전적 과정을 위한, 얘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3번과 5번 중에, 네. 3번과 5번 중에 답을 선택하셔야 돼요. 패턴의 변화가 하는 거죠. 정답은 5번보다는 3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이 나도 3번과 5번 중에서 갈등을 하다 오답이 나는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난이도는 10 정도 됩니다. 9에서 10 정도 돼요. 거의 수능 정도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3 모의고사를 풀때한 70점대, 80점대의 학생들은 풀기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다시 여기 블로그 가시면은 이게 PDF 파일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혼자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혼자 해석이 안 되면 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플레이 하면서 제가 해드린 걸 이렇게 혼자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요. 다시 말해서는 뭐냐면, 다음에 꼭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이 수능에서 in other words, 즉 부연 설명은요, 앞에 이야기를 한번더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읽으면 이두 문장을 읽는 거예요. 이만큼을 읽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관계,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에 더 흥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요, 두 문장인데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2번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읽지 마세요. 1번만 읽으시면 돼요. 지금 이 사람이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롤플레이 이런 게임을 한 아이들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된다. 처음에는 어디에 관계를 가져요? 처음에는 그 물건 그 자체죠. 물건 여기죠. 오브젝트. 물건에만 처음에요. At the beginning. 처음에는 물건에 대한 활동, 여기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요, 어른들이 수행하는 그런 행동, 여기만 관심을 갖는데, 나중에는 다시 말해서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에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놀 때, 이러한 인간관계가 되겠죠? 이런, 얘를 다시 재구성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얘는 쉽죠. 560번이요. 레이 컬처 센터에 대해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뭐냐? 단락을 나눠야죠. 조금 아까 문제 보다가 되게 쉽죠. 이거는 뭐 고입니다. 한 6이하 난이도 없어요. 6이하는 난이도 없습니다. 건립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해라. 벽면 장식을 학생들에게 맡겨라. 설계할 때 전망을 고려해라. 이 센터입니다. 컬처 센터예요. 문화센터. 네. 학생 작품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라. 대형 현수막 설치 계획을 취소해라. 그런데 그거는 이상하게 코믹합니다. 아주 웃긴 점이에요. 이상한 웃긴 점이다. 자, 그 생각이죠. 자, 바이. 생각은 완전히 이해되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전시품을 그때는 예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그들에게 격려한다는 자극을 뭐 지원한다는 이런 생각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코믹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코믹할 우스운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50만 밀리언을 스팬 소비해요. 센터의 디자인에다가. 건물 디자인에 이거 실제 문제 풀때 계산하지 마세요. 5천만 달러니까 계산 1천만, 100만, 10억, 100억, 어휴, 이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많은 돈을 소비한다. 그리고요, 하이드 하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으로 디자인 비용인데 이만큼 돈을 썼어요. 대부분의 그 건축을 패널 현수막 뒤에 가리려고 그래요. 돈의 낭비죠. 아, 답이 나왔죠? 센터의 디자인에 막대한 돈을 소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 뒤에 아니죠. 건물 뒤에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컹글리시예요. 현수막 뒤에 이 새로운 건축물, 대다수의 건축물을 가리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네.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거의 가리는 네, 그런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